성 요셉 성당에서 하노이 서점거리로 갈게요. 하노이 서점거리까지 도보로 8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하노이 서점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호화루 형무소 근처 소규모 서점 20여 곳이 모여있는 곳인데 소설, 만화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즐기기도 좋아요. 서점거리 안에 북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책을 읽어도 좋고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하노이에서 감성거리를 찾고 계신 여행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서점거리에서 베트남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호화루 형무소로 갑니다. 호화루 형무소까지 도보로 3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호화루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1896년 프랑스 식민정부가 건설한 베트남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로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베트남 열사들이 투옥되었던 장소예요. 현재는 교도소로 사용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입구 옆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게요. 성인 기준 입장료는 3만 동. 입장권 구입 후 호화루 형무소 입구로 들어갈게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게 된 이곳에서는 역사 설명을 자세히 듣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5만 동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동해주세요. 전시관 구역별로 적혀있는 번호를 보고 오디오에서 해당 번호를 누르면 역사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관람 순서에 따라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1896년에서 1954년 호화루 형무소 모습을 재현해놓은 모형. 모형 옆에는 무게 800kg에 실제 교도소 정문을 원형 그대로 전시하고 있었어요. 철문을 지나면 죄수들이 사용했던 의복과 식기류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품질이 좋지 않은 의복을 제공했고 수저를 흉기로 쓸 것을 대비해 손으로 식사하도록 지시해서 열악했다고 합니다. 다음 전시관은 2호 감옥으로 남성 정치사범들이 모여있던 곳인데요. 수감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서 보는 동안 정말 갑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정을 어긴 죄수들을 가두는 방도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 아몬드 나무가 보이실 텐데요. 아몬드 나무 잎은 고문 후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를 지나면 죄수들의 탈옥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돼지 기름을 적셔 족쇄를 태운 다음 발을 빼고 195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탈옥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 좁은 곳을 어떻게 탈출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좁더라고요. 다음 전시관으로 넘어가면 여성 정치 사범에 대한 전시로 이어져요. 대표적인 여성 정치 운동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여성 죄수들을 위한 감옥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시관에는 사용했던 고문 도구들과 단두대도 보실 수 있어요. 야외로 나오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남의 아픈 역사를 볼 수 있었던 뜻깊었던 시간. 오디오 반납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관람이 끝나고 출구로 나오면 입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지도를 통해 출구 위치 확인하세요. 이제 출구에서 나와 관스 사원으로 갈게요. 관스 사원까지 도보로 3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관스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왕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영접하기 위해 15세기에 지어졌다가 불탑을 지으면서 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미타불, 보살관음, 타이돼지, 석가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원이에요. 사원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른쪽 문을 통해 들어가세요. 한국과 건축 스타일이 달라 한국의 절관은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요. 이국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호화로 형무소 관람 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관스 사원도 꼭 구경해보세요. 이제 저녁 겸 맥주 한잔하러 따옌 맥주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맥주거리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건데요. 관스 사원 바로 옆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세요. 저희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은 이곳. 따옌 맥주거리로 가려면 1번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탈 때는 한국과 달리 앞, 뒷문 둘 다 탑승이 가능해요. 버스 탑승 후 안내원에게 버스비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버스비는 7,000동. 맥주거리까지 버스로 17분이 소요됩니다. 버스에서 하차 있는데요. 여기서 따옌 맥주거리까지 걸어서 좀 더 가셔야 해요. 현재 정류장에서 도보 6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따옌 맥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호안깨모수 위쪽 200에서 300m 떨어진 거리로 노천 술집에 앉아 맥주 마시기 좋은 거리인데요. 술집뿐만 아니라 1900 클럽처럼 유명한 클럽도 함께 있어요. 낮에는 정말 조용한 분위기였던 거리가 매일 밤만 되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로 변신하는데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요.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지는 열기. 가끔씩 단속반이 뜨면 도로에 나와 있는 테이블을 급히 치우는 모습도 보실 수 있답니다. 가게 유니폼 차리는 여성분들도 보이실 텐데 이분들은 해당 주류업체 영업사원이에요. 저희는 거리 안쪽에 있는 가게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가게마다 파는 메뉴가 비슷비슷해서 어딜 가나 상관이 없답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결정. 여기서 많이 먹는 베트남식 BBQ로 메뉴를 선택했어요. 소고기, 닭고기, 해산물 세 종류를 섞어 2인 메뉴로 주문했는데 가격은 35만 동. 일반 BBQ 식당보다는 가격이 10만 동 정도 좀 더 비싸긴 했어요. 메뉴 주문이 끝나면 화로가 준비되고 은박지를 두른 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신답니다. 고칼로리 마가린까지 듬뿍듬뿍. 마가린이 녹았다면 재료를 넣고 직접 구워주세요. 화력이 약해 생각보다 익는 속도가 느려요. 재료를 가득가득 올려 구워주셔야 해요. 다 익었다 싶으면 앞접시에 덜어주실 텐데 그럼 이제 드시면 됩니다. 구운 고기는 같이 제공된 소금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마가린과 고기의 조합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식사 겸 맥주 안주로 정말 추천해드려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 직원에게 얘기하면 열쇠를 받아 가실 수도 있는데 이용요금을 내야 하는 가게도 있다고 하네요. 신나게 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 저희가 머물고 있는 라시에스타 프리미엄 항배 호텔로 출발할게요. 호텔까지 도보 4분이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방법은 풀버전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하노이 1차 일정 끝!